2019년 10월 22일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릭스라고 하는 것을 강의 녹화를 뜨고 있어요. 엘릭스인데 이거 뭐 상당히 생소한 주제입니다. 엘릭스와 그리고 피닉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엘릭스는 자바스크립트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의 펑셔널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펑셔널 버전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피닉스는 그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리액트 혹은 앵귤러죠. 앵귤러의 엘릭스 버전입니다. 엘릭스 버전. 네. 그리고 요것들을 강의를 아마 대충 이번 주에 요거는 다 정리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강의 외부 강의가 있어요. 외부 대학에 강의를 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더라도 이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면은 일단락을 될 거고 요거는 다음 주에 일단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가 돼요. 학습 겸또 마찬가지 이전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대략 2 내지 3주 정도 학습을 하시면은 바로 코딩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코딩이냐니까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을 코딩합니다. 요걸 바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폐는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어떤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스펠링 안 맞네. 베이스다 크립토 토큰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립토 토큰입니다. 화폐는 아니에요. 토큰이고 이것과 흔히 말하는 국적 화폐 피아트 크런시를 합친 개념입니다. 기존에 어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스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 토큰이죠. 화폐가 아니죠. 화폐가 아니고 토큰입니다. 토큰이고 거기다가 국적 화폐의 기능을 부과한 형태로 표준 화폐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고 다듬어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코딩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표준 화폐가 코딩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서 표준은행을 코딩을 합니다. 표준은행을 하는데 이 표준은행은 기존의 카카오뱅크에다가 크립토 분야죠. 크립토 크런시 크립토 분야와 표준화폐죠. 표준화폐와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해서 러닝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해서 결국은 무인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형태의 은행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동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이걸 코딩을 하는데 코딩하는 도구로서 두세 가지 도구를 쓰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리액트와 사이클JS 버전으로서 하나 코딩을 진행을 하고 여기 한 가지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은 엘릭스와 그리고 엘릭스 더하기 피닉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 요건 OOP 방식이죠. OOP 방식이고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다 익숙한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은 요에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한국 개발자에게는 생소한 그러한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쪽이 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데 이쪽은 워낙 사용자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용자층이 가장 많은 이 방식과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하기도 힘이 붙일 텐데 두 가지 방식을 다 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니까 코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설계가 제일 어려워요. 디자인이죠. 코드 디자인이 가장 어려운 부분, 에너지의 99%가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 이게 뭐 사실상 90% 이상이고 그리고 실제 코딩은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툴로 하든
두 가지로 하든 하나로 하든 다 전체 에너지의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 결정나고, 얘는 코드 디자인 부분은 프로그래밍 언어랑 상관이 없어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etermine comprehensive라고 하는 말이 제일 적절하겠네요. comprehensive structure of a program. 포괄적이죠. 포괄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 요게 에너지의 대부분이니까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코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로도 또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러스트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러스트와 더하기 액티브 웹 방식, 웹 프레임워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사실상 프로토타입이고, 본 게임은 이걸로 진행을 합니다. 엘릭스 펑셔널 기능이 아주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인 속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때는 엘릭스 모듈뿐만 아니라 러스트 모듈을 같이 섞어서 쓰게 돼요. 되게 제가 알고 있는 디스코드라든가, 디스코드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코드가 재밌게도 이 엘릭스로 시스템을 설계를 했고 운영을 하다가 속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러스트로 이용을 해서 상당히 속도 향상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봐서 우리도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러스트와 머신러닝 지금 현재 강의를 또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엘릭스와 피닉스 강좌 녹화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러스트와 머신러닝 관련 녹화를 좀 진행하고 있었죠. 지난주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짓느냐 하니까 11월 말까지 마무리 지을 거예요. 말까지 1단락 짓는 것이 1단락. 전부 다 마무리할 수는 없고 1단락을 지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2월부터 지금 잠정이에요. 12월부터 잠정적으로 코딩을 시작을 하는데, 이 코딩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또 지금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코딩 목표는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을 먼저 진행을 하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상당히 좀큰 규모이긴 합니다만은, 좀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전공 자체가 제 백그라운드가 금융공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익숙한 분야가 금융 분야입니다. 그래서 표준은행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밀집하죠. 카카오뱅크를 현재 우리가 한번 리메이크를 해보는 게 이번 목적이에요. 리메이크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의 원화 KRW죠. KRW이고, 그리고 또 카톡이라 그러나요? 카카오 토크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어떤 직원 요런 구조 돼 있잖아요. 이것을 리메이크해서 표준은행, 우리가 코딩하는 표준은행이잖아요. 표준은행은 여기서 KRW 대신에 표준화폐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암호화폐.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최초가 될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전에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은 화폐가 아니란 말이죠. 토큰입니다. 증표. 그리고 상품권 같은 거죠. 그래서 표준화폐와 그리고 카카오톡에 대응하는 매니버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엘릭스와 러스트 기반으로 한번 재현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직원 대신에 머신러닝 모듈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코딩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니버스라고 하는 것. 매니버스라고 하는 것을 엘릭스 버전. 엘릭스와 피닉스 버전으로
구현을 해서 이름은 뭐 간단하게 뭐라고 붙일지 그때는 이름을 뭐 코딩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계가 제 1차예요. 이게 제 1단계입니다. 1단계 이렇게 하고 다음에 2단계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은행 모듈,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화폐 모듈이죠. 먼저 화폐 모듈을 추가하고 화폐 모듈 추가하고 그리고 거기 이어서 은행 모듈을 추가하는 요런 단계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요 과정을 쭉 끝까지 은행 모듈까지 가는데 대략 아마 3-4개월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4개월 4월 정도 해서 은행 모듈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양자 암호 이런 것 개념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양자 암호 기술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양자 암호란 게 무엇인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양자 암호에 대해서는 딱히 공부해 볼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다른 이것저것 하는 일이 바빠서 그런지. 그래서 양자 암호 기술을 적용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12월 달부터 만약에 코딩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필요한 여기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참여 방식은 물론 팀 주피터 방식 멤버들로 주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은행의 상용화. 그래서 만약에 개발이 성공적이다, 개발이 성공적이라면 이라면 그런 정상적으로 동작 가능한 형태가 된다면은 물론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로 진행을 해요. 왜 오픈 소스로 하느냐 하니까 오픈 소스가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보안 모듈상 보안 측면에서 오픈 소스만큼 강력한 보안 방식이 없습니다. 어디에 흠이 있고 어떤 기람이 있을지 누구나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한 방식이 없다는 거죠. 지금의 농협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이걸 다 숨김으로써 어떤 보안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 모든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보안에서 강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개발로 진행하고 개발이 성공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사업화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화를 해야죠. 그죠? 사업화 오픈소스라고 해서 사업화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오픈소스들 구글도 그렇고 많은 오픈소스 개발들이 사업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은행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은행들과 기존 은행과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업 형태로 사업화를 진행을 하는 생각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럼 내년 3월 이후에 아마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참가하신다면 12월부터 코딩 하는데 코딩 한다고 가정합시다. 코딩 한다고 상정을 한다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일단 팀 주피터 멤버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이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하고 리액트 이런 식으로 이것도 코드가 일단락 지정되니까 이걸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엘릭스도 우리 시작하잖아요. 엘릭스와 피닉스 이것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파이썬으로 진행을 하죠. 파이썬 더하기 ML 중에서도 특히 텐스플로우를 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텐스플로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뿐하고 다음에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크립토그래피 강의도 우리 올려놓은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깊은 있는 이해가 있는 사람이 참여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 프로그램 자바스크립트와 엘릭스는 일단은 저는 이걸로 가지고 메인 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메인 툴은 러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러스트가 진입 장벽이 좀 높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사용자층도 워낙 적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언어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빨라요. 속도 가장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질라 재단이죠. 모질라 재단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엘릭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만든 것과 러스트처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만든 것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있어. 물론 이제 엘릭스가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하스켈 언어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스켈을 만든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 러스트, 모질라 파운데이션 방식이 훨씬 더 낫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DB, 아마 몽고DB가 될 거예요. MongoDB하고 그리고 레디스를 주로 쓰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있는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이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프로토콜,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HTTP라든가 XMTP라든가 이런 한 XMPP라든가 이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멤버들 이 참여를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부분별로 나는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를 몇 년간 다루었다. 혹은 몇 년까지 되진 않겠네요. 리액트가 좀 괜찮아진 지가 이제 1년이 채 안 됐으니까 쓸만한 상태가 된 것은 이제 한 7, 8개월 됐죠. 리액트. 그러니까 뭐 7, 8개월 동안 다뤄봤었다. 혹은 엘릭스와 피닉스를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었다. 혹은 제 강의 피닉스 올리고 있잖아요. 이걸 다 들었다거나 혹은 파이썬과 텐스플로 그죠? 그래서 뭐 케라스라든가 뭐 파이토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다뤄봤다. 그리고 조그마한 프로젝트도 진행해봤다거나 혹은 크립토그래피, 우리도 크립토그래피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죠. 우리가 올려둔 팀 주피터가 올려둔 크립토그래피 강의 정도는 다 봤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이죠. 블록체인 관련 강의는 다 봤다거나 혹은 지금 러스트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러스트 강의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에피소드 수가 이미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600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도 600개는 더 올라갈 거예요. 1200개 에피소드를 다 봤다. 러스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틱스 웹이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도 같이 이것도 깊이 있게 좀 다뤄봤었다. 혹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내가 깊이 있게 공부했다거나 혹은 네트워킹 공부했다거나 이런 멤버들이 좀 모였으면 싶어요. 그래서 최소 제 생각으로는 한 5명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명 이상에서 5명부터 대략 한 뭐 10명 정도 사이면 10명이 3-4개월 정도 3-4개월이죠. 코딩 해서 어느 정도 얼개가 나오고 그래서 최소한 시연 가능한 상태까지는 각자의 지리적 위치에서 참여해야 돼요. 각자가 따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시연 가능한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외부 펀딩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펀딩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펀딩과 더불어 이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공간에서 모여서 마무리 상용까지 마무리하고 상용화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용화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암호 토큰들, 비트코인이라든가 상용화로 한다면은 기존의 암호 증표 시장,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이더리움이라고 그러죠. 을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금융 시장. 뭐 여러 가지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들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가 있죠.